여러분, 여러분은 가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처럼 울긋불긋한 단풍을 볼 수 있을 때가 가을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안산에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안산 호수공원도 있고요. 갈대습지공원도 있고 화정천도 있고 노적봉도 있고 정말 무수히 많은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요, 가을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고 또 수암봉이 있는 수리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수암봉 등산 코스는 총 4개가 있는데요. 명상의 숲, 수암 약수터, 헬기장을 지나는 1코스, 작은 수암봉 암벽길을 지나는 2코스, 안산 향교터에서 출발해 감시초소, 큰제, 헬기장을 지나는 3코스, 소나무 쉼터를 지나 곧장 수암봉 코스로 가는 4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등민이에게도 어렵지 않은 1코스를 통해 수암봉까지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산시 빌려드림 지팡이. 오, 여러분, 수암봉에 가시기 전에요, 주차장에 오시면 이렇게 지팡이를 무료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딱 어울린 지팡이를 골랐고요. 또 등산화에 등산복까지 갖춰 입었으니까요, 준비운동 딱 하고 바로 수리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운동도 완료를 했으니까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슝. 왜 벌써 힘들죠? 아, 돌, 오, 엄청 높은 돌탑이 있어요. 저의 한 두 배, 세 배 정도? 이야, 또 이런 돌탑을 봤는데 또 제가 손을 안 빌고 가면 서운하죠? 그죠?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한 해도 평온하고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꼭 이루어주세요. 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근데 단풍이 진짜 예쁘다. 좋은데요? 이렇게 또 약수터가 나오면요, 1코스의 중간 지점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서 물도 한 잔 드시고 숨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르시면서 풍경도 한번 다 보신 다음에 이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도 이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태까지 올라올 때도 이제 계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앞에 계속 계단이에요. 아니, 이거를 빌려주신 이유가 있었네. 여기가 천국의 계단인가요, 감독님? 그거 찍지 말고 이제 내려와서 저 좀 밀어주세요.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도 시원하니까 웃음은 나네. 오, 여기 약간 정상인가? 감독님, 여기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 정상 아닌 것 같아. 여기 정상, 여기 있어. 여기는 어디냐? 여러분, 여기가 그럼 어디냐? 수암봉으로 가기 전에요, 헬기장이 있습니다. 여기 헬기장.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저도 살짝 쉬어가겠습니다. 살짝 힘들어요? 여기 정도만 올라와도 사실 풍광이 좋거든요? 여기 정도에서 이제 그만하시죠. 말씀이 없으시네요. 물이나 먹고 조금 쉬다 가겠습니다. 냉정한 사람들.
드디어 수암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요 1코스를 이용해서 걸어왔는데요 약 한 50분 정도가 걸렸고 땀이 탁 날 정도로 그냥 딱 기분 좋은 그 정도의 힘듦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이제 보니까요 단풍이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산을 물들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 수리산이 제가 오늘 본 수리산보다 더 아름답게 변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요 요즘 가을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수리산 오셔가지고 제가 걸었던 1코스 탁 등반하셔서 아름다운 수암봉도 보시고요 아름다운 가을에 단풍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좋아요. 감독님 저 좀 인증샷 좀 찍어주세요.